이 34번에서는 우선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밑줄 쳐봐. 이 단어 밑줄 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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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단어를 옆에 적어봐. 적은 다음에 이세 단어 뜻이 우선 구별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첫 번째 어답트는 채택하다, 임명하다, 반장 부반장 임명하다, 그 다음에 뭐 강아지 입양하다, 뭐 이런 의미야 얘는. 근데 이거는 그 단어 아니지. 그 다음에 이것도 어댑트, 이거는 능숙하게 잘하다 이거야. 능숙하다. 그래서 비구댓 이거지. 그 다음 밑에 있는 어댑트 있지, 요거. 요거를 이렇게 쓴 건데, 이 어댑트는 무슨 뜻이냐면, 각색하다야, 각색하다. 그리고 기본 뜻은 어디에 적응하다지. 이게 적응하다랑 각색하다가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1500년대의 작품을 현대에 맞춰서 새롭게 다시 쓰는 거, 그게 이제 현대에 맞춰서 적응시키는 거잖아. 그게 이제 각색하다 이건데, 이번 3월달 모의고사에서 이 어댑테이션을 쓰면서, 아, 과연 이 애들이 이걸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본뜻이 적응하다인데 이게 각색하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그런 걸좀 알았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평가원 문제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대조대립관계, 낮 동그라미 치고 낮 동그라미 치고 낮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나서 온더 컨트롤 이렇게 가로막고. 가로묶었어? 자, 가로묶으면 이 지문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옛날 작품을 요즘에 맞게 각색해서 쓴다라는 그러한 각색은요, 뱀파이어가 아닙니다. 흡혈귀. 그 각색이라는 것은요, 절대 소스로부터 피를 뽑아 먹는 게 아니고, 옛날 작품으로부터 피를 뽑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그냥 죽고 내버려 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각색한 작품보다 더 창백하지도 않아요. 각색이라는 것은요, 바로 뒤에 옛날에 있었던 작품을 현시대에 맞게 다시 쓰면서 살아있게 하는 거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즉 각색하지 않았으면 갖지 못했었을 옛날의 작품이 이제 요즘에도 그 이후에도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각색입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위에 있었던 옛날 작품을 다시 쓰는 게 뱀파이어 아니고요, 피를 뽑아먹는 것도 아니고요, 창백한 것도 아니에요. 각색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데이 법비의 구문인 거야. 그리고 이 구조 구문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는 바로 각색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야 되겠지? 즉, 이 사람은 각색의 장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지. 아, 뒷문장의 주어가 이건데, 이 아저씨가 작품을 요즘 시대에 맞게 각색해서 쓰는 게 절대 뱀파이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즉 각색은 정말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특별히 그 각색에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동그라미죠. 이 두가, 이 문장이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데 두를 썼잖아. 그럼 이 두는 무슨 두야? 강조의 두지, 강조의 두. 각색에 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문장에서도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문장 안에 너희들은 분명히 seeing 동그라미 치고 as 동그라미 쳐. 자, seeing 동그라미 치고 as 동그라미 치면 이게 regard A as B 해서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what comes before랑 what comes now가 옛날에 있던 작품이 현재의 작품으로 되는 거야. 즉, 옛날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작품이 현재의 작품에 대한
영감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애프터 라이프라는 생각이라는 거지. 각색을 통해서 현재 작품에 대한 영감이 되는 거니까 뱀파이어가 아니고 정말 각색은 좋은 거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 걸 통해서 작품을 다시 옛날 작품이 살아있게 현재도 살아있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젊은 어덜츠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을 위해서 옛날 작품을 그렇게 각색한다라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면요, 그 젊은 어덜트 리더에게 보스 동그라미 치고 엔드 동그라미 치면 과거에도 살 수 있게 해주고 지금도 살 수 있게 해주고 과거에도 살 수 있게 해주고 지금은 이런 거. 그게 바로 지금 과거는 내가 이렇게 밑줄 치고 현재는 출렁출렁 했잖아. 그게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즉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영 어덜트 애들한테 과거의 모습도 공부하게 해주고 지금도 보게. 지금 여기 또 보스 동그라미 치고 엔드 동그라미 치면 히스토리, 역사에 대한 순간. 근데 뒤에서 또 독자와 현재 살고 있는 프레쉬. 이거 두 가지를 다 느끼게 해주는 게 각색이. 각색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뒷문장에서 While this is true for adaptation general, 일반적으로 각색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데 특별히 그것이 영 어덜트한테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색은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의 장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해서 34번 문제 풀었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35번 전체 흐름 시작해봐.